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극전단 데이너 김입니다. 27년 전 친북 작가로 낙인 찍혔던 재미 작가 조광동이 보는 오늘의 한반도. 특히 2016년 말부터 2018년 초인 지금 촛불 폭동 쿠데타로 무너지는 남한과 핵 개발 완성과 SLBM, ICBM 완성을 목전에 둔 북한과의 먹느냐 먹히느냐의 절체절명의 이 시점에 그가 보는 상황인식은 종북 작가 거짓언론의 선전선동 선무의 장님이 된 이 백성들에게 주는 최후의 경고일 것입니다. 조광동 칼럼. 촛불이 인공기가 될 수 있다. 저는 27년 전 북한을 방문하고 더디 가도 사람 생각하지요 라는 책을 썼습니다. 북한의 의식과 사고와 감정을 전하려 했던 이 책은 친북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글을 쓰고 강연을 했을 때 그 생각은 당신의 희망사항이라는 공격을 받으면서 저는 친북 인사가 되었고 북한에서는 저를 민족의 기자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제가 북한을 두 번 취재 방문하고 두 권의 책을 쓴 뒤 얻은 결론은 북한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남한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후 미국의 CIA 보고서는 북한의 붕괴를 예견했고 미국과 남한의 학자와 언론인은 북한 붕괴는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대결에서는 물론이고 협상에서도 핵과 미사일을 보유한 것과 빈소는 하늘과 땅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핵카드가 있느냐 없느냐는 먹느냐 먹히느냐 하는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바늘 끝만큼의 구멍이 있어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국가 안보일 진데 송곳 구멍보다 커서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의 구멍이 나 있는데도 남한 국민은 무사태평이고 최소한의 수비책인 사드까지 반대합니다. 오히려 흡수통일, 통일대박이라는 허상과 평화통일 햇볕정책이라는 몽상으로 기고만장하고 있습니다. 연방제 통일로는 북한의 증문서를 넘기는 행위입니다. 남한의 허술한 안보 의식에 한국의 좌파 이념이 남한 체제의 득을 허물고 있습니다. 이번 박근혜 탄핵은 그 전초전일 수 있습니다. 남한이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남한 체제의 정신력, 애국심은 바닥이고 작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탄핵은 위대한 국민 승리 시민혁명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발등을 스스로 찍고 남한을 분열로 파열시킨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은 절차와 과정을 밟지 않고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벌부터 주었고 최순실과 박근혜를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을 만들어 최순실 죄를 박근혜 죄로 만들었고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는 죄의 정치적 사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 수준이나 석은 풍토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예외적이고 무리한 적용을 했습니다. 촛불로 시작된 혁명의 축제는 극단주의자들이 홍위병이 되고 국민이 부안해동하고 국회가 날뛰고 언론이 부채질하고 검찰이 칼질하고 헌법재판소가 춤을 춘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거대한 광란의 집단 굴판이었습니다. 박근혜 탄핵에는 한국의 실상과 의식문화가 극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감정주의, 극단주의, 졸속, 억지, 집단문화가 있고 분열성과 증오심이 있습니다. 박근혜가 밉다고 법치주의를 불태웠습니다. 극단주의 감정이 증오심과 좌파 이념과 결합해서 성취된 촛불혁명은 민주주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정의의 이름으로 유린시켰습니다. 탄핵이 끝난 뒤 분열을 아물리고 화합을 하자고 언론과 지식인들이 말하고 박근혜는 승복해서 마지막 애국을 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역지사지를 모르는 위선과 억지입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선동했던 사람들이 승복을 외치고 증오심과 집단 몰매로 비인격적으로 유린한 뒤 미소 짓는 신사숙녀가 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승복은 필수적인 민주주의 요체이지만 한국의 승복 문화는 이미 고장이 났습니다. 나라의 장래와 국민의 화합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지 말고 명예롭게 퇴진시키는 지혜를 가졌어야 했습니다. 이제 감옥까지 보내겠다고 합니다. 증오와 분열의 꼴은 메울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노무현 자살은 진보와 좌파를 증오심으로 결집시켰고 박근혜 탄핵은 보수의 증오심을 끌어오르게 했습니다. 정신과 의식의 내전으로 가고 있는 남한의 모습은 왜 한국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지를 천착하게 합니다. 박근혜 탄핵은 한국의 좌파 역량이 엄청나고 동조 세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한이 월남이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환상을 뿌리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석기가 망상했던 남한 내의 자생적 테러 세력이 새를 형성하고 여기에 외부 테러 세력이 투입되어 사회를 교란시킬 때 남한은 하루아침에 불안과 혼란의 수렁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이 상황이 되면 또 촛불이 켜질 것입니다. 평화의 촛불, 통일의 촛불이 타오르고 한 손에는 촛불, 다른 한 손에는 한반도기가 들려질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둘 인공기가 나타날 것이고 언론이 평화 통일의 북을 치면 붉은 깃발이 광장을 압도할 것입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고 싸울 국민이 얼마나 될까 하는 질문이 모욕적으로 들리겠지만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태극기를 든 사람들은 너무 늙었고 부패하고 무력한 보수는 좌파의 치열성, 교활성, 전술 전략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보수를 지지하는 이기적인 가진자들은 미국으로 도피 보따리를 사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은 민족 재앙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망상의 소설을 쓴다고 지탄하겠지만 한풀이가 증오심의 배설장으로 추락하고 그것이 집단주의 관계로 배합될 때 망상의 소설은 재앙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군 탱크에 압사된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촛불로 선동되어 대통령 선거 판도를 바꾸고 광우병과 세월호의 촛불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박근혜 탄핵으로 발전했습니다. 박근혜 탄핵은 남한의 월남화 가능성에 물꼬를 탔습니다. 아주 오래전 한국을 방문해서 택시를 탔을 때 택시 기사는 제가 미국서 왔다는 것을 알고 안심하면서 한 말이겠지만 이놈의 나라 확방했으면 좋겠어요. 북한이라도 밀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하고 내뱉었습니다. 그때 섬뜩했던 분노의 소리가 잊히질 않습니다. 이 택시 기사의 가슴에는 촛불이 이글거리고 여차하면 인공기를 휘날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를 무덤으로 보내고 재벌의 초상을 몽둥이지라는 증오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인공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김일성 김정일보다 이승만 박정희를 더 욕하고 김정은보다 박근혜를 더 증오하고 북한 부조리보다 남한 부조리를 더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계기가 있으면 촛불을 인공기로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지킬 열망이 없는 사람은 하늘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탄핵이 끝나자 국민 관심이 대통령 선거로 쏠리고 있지만 국민 의식이 달라지고 나라가 개조되지 않으면 새 정치는 유언합니다. 환골탈태의 자기개혁 없이는 오늘 한국이 택하고 있는 운명의 길, 역사의 미래는 어둠이 될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감을 슬퍼한다. 대통령 탄핵이 목적이 아닌 공산화를 목적으로 하는 반체제 무리들이 성공에 서 있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희리낙낙하는 우매한 민중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았다. 이들이 붉은 길을 청와대에 개항하고 혁명가를 목이 터져라 부를 날이 가까워 온다.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 이들은 나라를 지키겠다고 노구를 이끌고 나섰지만 힘이 부친다. 이미 신문, 방송, 모든 언론이 체제 전복 세력에 접수되었다. 버겁다. 싸우기 힘들다. 이들이 믿는 것은 진실이 곧 밝혀지고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지만 참 힘들고 멀기만 하다. 무지한 젊은이들과 우매한 국민이 진실을 살피려 하지 않는다. 나라는 이미 거덜이 나고 있다. 대통령에게 재임시 불소추 특권은 국가 경영의 일순간의 공백도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이라 하는 종편과 언론들아, 그것이 그리 좋았더냐?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국방도, 수출까지도 개판이 되고 있다. 우매한 국민들아, 당신들이 든 그 횃불이 당신 스스로를 태우고 있음을 속히 깨닫아라. 망해간다.
대한민국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일으킨 대한민국 70년을 묶어티고 쓰러져 간다. 역경을 헤치고 고난을 이기며 세계 10대 무역강국에 올려놓았지만 치기 어린 인연놀이에 휘말려 나락으로 떨어졌다. 안타깝다. 비통하다. 그러나 수천억 재산을 물려준들 무엇하라 어리석은 자식이 탕진하는 데는 3년도 걸리지 않는다. 망해가는 나라. 늙은이들은 서럽고 고통스럽게 지켜보겠지만 길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젊고 똑똑한 너희들은 인류국가에서 3류, 4류 국가로 전락한 나라에서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북한을 동경하던 자들의 뜻대로 헐벗고 굶주리며 남의 나라에서 학대와 천시를 받으며 부트피플이 되어 남진아래를 떠돌던 40여 년 전 월남인들의 절망이 현실이 될 것이다. 우매한 국민들아, 깨우쳐라, 그리고 일어나라.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쳐라. 너와 내 자식들을 위해. 재미 언론인 조광동 울림. 태극전단 데이너 김, 제독.